세 번째, 선을 기준으로 회전, 클릭, 초, 확인합니다. 바로 이전에 생성한 작업초, 클릭, 방향 확인합니다. 적용, 종료. 스케치 쉘 검색기상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구속 조건에서 치수 도구 클릭, 중심점 클릭, 중심점 클릭, 입각 확인합니다. 정밀도 조정은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이동, 클릭, 기준점, 클릭, 서클, 센터 포인트, 클릭. 클릭, 종료, 취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확인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스케치 마무리 작성 패널에서 돌출 클릭, 프로파일, 다각형 클릭합니다. 거리, 기준값, 딜리트, 측정 클릭, 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선 새 솔리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준값 지우고 로 클릭, 측정 클릭, 중심점 클릭, 클릭, 기준값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지정면까지 줌, 닫기, 리플, 면을 클릭합니다. 클릭, 확인, 클릭, 비큐브 홈, 클릭, 리플이 생성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스케치, 라이트 클릭, 언체크, 가시성. 이 부분을 퀵 액세서 툴바라고 합니다. 저장. 드래그에서 보면 솔리드 본체 확장. 아래에 솔리드 4, 솔리드 3 두 개가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정 패널에서 결합 도구 클릭,
기준 관리 도구본체 관리 적용 취소 해서 작업을 합니다. 솔리드 3 클릭 라이트 클릭 기타 항목 숨기기 클릭 수정 패널에서 스레더 클릭 합니다. 면 클릭 사양 기본값 확인 클릭합니다. 솔리드 본체 라이트 클릭 온 체크 가시성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가시성 이렇게 리플까지 작업이 되었습니다. 상에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그리고 평행키 작업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네요. 이 부분은 열어서 뒤쪽보다는 앞쪽이 맞겠네요. 스케치 U 더블 클릭 드래그 상관은 없을려나?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닫고 왼쪽 조립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검색기에서 찾기 스케치 평면 스케치 작업 평면 복사합니다. 오른쪽 부품 1 이동 YZ 평면 클릭 작업 평면 하나 생성합니다. 클릭 트와이스 클릭 리네임 R 라이트 클릭 가시성 끄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한번 체크 가시죠. 클릭, 알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스케치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전체 셀렉트 합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는 안 되네요. 검색기 상에서 블록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 한 번 더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 해치 줄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셀렉트 선택해서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한 번 더 선택 형식에서 기본 특성 복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패널에서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끝점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이 과정은 필요가 없네요. Quick Access Toolbar에서 명령 취소 클릭합니다. 부품 1에서 스케치 마무리. 프론트 작업 평면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작업 피처 패널에서 클릭. XZ 평면 클릭.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클릭. 확인. 라이트 클릭. 법선 반전. 프론트 리네임